올해 나온 앨범 굿즈. 이제 나왔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 정말 근데 의외의 게스트분들이 자주 오신다니까 뭐. 영화 배우 께서 이렇게. 오. 대배우가 오셔가지고 또. 진짜 신기하다 또 신기해. 아이. 아. 이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아, 예. 벌써 예. 방송은 또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어, 머리를 엄청 기르셨네요. 아 이게 드라마 찍고 있어가지고. 아. 80년대 감독 아. 역할하고 있어가지고. 아. 아, 딱 그 스타일이네. 그런가요? 그 유쾌한. 어 아니요 그거 아니. 찍었고 아, 이혜영 네. 감독님 아. 어, 하나 드라마 하나 찍고 아하. 있어요. 야 DP 때는 진짜 깎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깎고 깎고 하신 거예요? 아, 딱 봐도 저 가발이겠어요. 그 혹시 모르죠. 골드 캐비 기술이 기술 골드 캐비가 없잖아요 그게. 형님 에이 스킨이 좋아서 세상에 에이 이거 다 읽으면서 하시는 거. 아 예 예. 읽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정민이가 뭐 박정민 배우 친하신 거죠? 어 친하고 싶은데 뭐 아, 그래. 배우한테 친하다고 하면 또 저희가 무리할 수 있어요. 김동선 씨, 김동선 동선님, 아 예 팬이신가 봐요. 신봉선 배우 예, 예 또 신봉선 배우 팬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 왔다 갔다 하면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진 않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나가고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인사로도 좀 시켜드리지 밖에서. 그러면 이제 요리로 지나가는 분들 통역은 제가 쉽게 할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예. 인사 안 시켜주고 들어와서 인사 한번 예. 시켜줄 수 있는데 목소리가 실제로 되니까 더 엄청 좋으시네요. 아 지금 약간 그 약간 목소리 많이 갈려가지고 아, 그래. 요즘 녹음이 많아서 아 좋다는데 더 좋은 좋다는데 뭘 자꾸 또 100%는 아니다라고 말씀. 아 근데 진짜 영화 속에서 듣던 목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이게 진짜. 아니, 얼마 전에 마스터를 다시 봤거든요. 마스터? 네. 그래요? 네. 어쩌다가? 아 예전에 봤었는데 갑자기 요즘 땡겨가지고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서 양봉하셨죠? 네. 거기서 맞아. 화장실에서 아, 노트북 가지고 맞아. 아니 생각보다 키가 되게 크셔가지고 놀랐어요. 맞아요. 그, 네. 저희 형은 작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형만 알고 있어서 매드클라운 형만 알고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여기 되게 사실 되게 의외의 또 게스트시거든요. 어떻게 섭외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 작가님 팬 작가님 팬이면 다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더 대단한 능력인데? 능력 뭐가 있겠죠 또. 예. 역시. 아. 이게 몇 분이 보시고 계신 건지도 나오나요? 어. 들어오고 있어. 아, 이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저 많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나중에 좀 예, 적당히 무르익으면 그때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연돼서 나가는 거 조금 네. 예 됐습니다. 딜레이가 좀 있죠. 예. 사고를 방지하기. 아 그건 아니고요. 기술적 문제 기술적 네. 딜레이. 예. 아 중간에 뭐가 말이 잘못 튀어나오나 빨간 버튼을 탁 눌러가지고 뽑아버리면 이거 뽑으면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유튜브로도 연결돼 있어가지고 유튜브는 지금 저희가 모니터는 하고 있는데 접속자가 합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기하다.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댓글들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서. 야. 어떻게 저희가 섭외했겠습니까? 영화사를 엄청나게 저희가 예. 두드리고 쑤셔대고 막 그랬겠죠. 예. 방송국 특유의 그 밀어붙이기 약간의 그 협박 비슷한 뭐 그런 아, 여전하네. 좀, 예. 주먹구구. 아 이제 막 들어오시네요. 예. 자 그러면
다음에 슬슬 한번 가도 될까요? 네, 시간 많이 네. 뺐으면 안 되지. 또 감독님으로 오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하셔도 돼요. 진짜 예. 예. 정말 편하게. 예. 밀수 보셨죠? 밀수 제가 영화를 잘 안 봐서. 어? 밀수 안 보셨어요? 아 박정민도 친구신데 친구 뭐, 영화를 안 보셨어요? 바쁘시면 그럴 수 있죠 뭘. 와. 아니, 뭐 친구 영화라고 또.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신데. 아니 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밀수 안 봤네 또. 전 애 키우잖아요. 애 있으면 영화 못 봐요. 왜 커버 쳐주시나 했더니. 아니 진짜 애 있으면 못 봐요. 그렇군요. 밀수 우와. 보신 거예요? 저요? 네. 아, 저는 봤죠. 그래요. 예. 갑자기 뭐 밀수 자랑을. 아이고 보고 한번 영화 한번 봤다고 참. 아, 자랑은 참. 아유, 박정민 배우 우원박이라고 하시네요. 네, 알아요. 예. 아세요? 우원박 씨가 이렇게 저희 거 모니터하면서 밀수 안 본 사람들한테 막 문자 보내시거든요. 아, 그래요? 사진 예. 놓고 왔는데. 방어가 좋으시네요. 아, 밀수를 안 보셨구나. 일단 제가 하나 앞서가네요. 좋겠다. 보고 싶었는데. 네.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실 때 멘트 하나 있습니다. 네. 연기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연기. 할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은 마피아지. 어?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선물한 축구 유니폼 부지런히 입고 다니는 축구 없이는 멋사는 축구팬 넉살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요거는 제가 요 밖에서도 뭐 운동할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능성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아하니 그 축구 게임 뭐 맞아요. 거기서 예. 하러 갔네요. 예, 조나단 군의 제가 예전에 그 또 형이 주신 예. 우리 그 슈퍼 소니 가지고 갔었잖아요. 제가 그 컨텐츠에. 예. 예. 이것도 저 조나단 거였어요. 그 이어지는. 네네.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아, 깨졌어요? 예, 이번 새로 나온 그 버전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졌어요. 김민재 유니폼이. 아, 얼굴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창피하게. 예. 부끄럽습니다. 예. 축구 실력 잘 봤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허접이라고 하신 분 축구 있고. 게임 실력이라고 해주세요. 예. 축구는 진짜 더 못하니까. 자, 유니폼 입지 말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코리안 몬스터 네. 유니폼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좀 죄송하네요. 예. 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없이 경망스럽고 시끄러운 배팬에 무겁고 진중한 영화를 들고 또 말수도 적은 이분이 아무래도 영화 홍보사의 재촉에 끌려오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작품에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줬던 그 배우 오늘은 영화 감독님으로 모십니다. 조현철 감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예. 저 처음에 사실 좀 기대했는데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즈에서 좀 금방 무너지시던데요. 단련기를 제가. 아, 이런 대본은 연기 못하시겠다 이건가요? 아, 대본이 구리다. 대본 이런 대본은 할 수 없다. 이딴 대본 이런 건 내가 못 살리겠다. 이건 못 살린다. 아, 아 너무 팬입니다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팬이고요. 진짜로. 제가 네. 진짜 출연하신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 뭔가 이 영화 배우들이 가끔 오시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오셨을 때 이 헤드셋으로 타고 들어오는 그 목소리에 대한 그 아, 짜릿함. 제가 목소리가 맨날 그렇게 좋은데. 아 근데 그 시그니처의 아, 네. 그 네. 공기반 소리반 그 네. 조현철 배우님만의 그게 있거든요. 맞아 맞아. 되게 네. 뭐랄까 독특한 사운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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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형이랑 비슷하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형 랩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예전에 봤어요. 인터뷰에서도 봤어요. 싫어한다고. 예. 그쵸.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지만, 형이 그 래퍼 매드 클라운이셔가지고. 그쵸, 그쵸? 넉살 씨는 또
내적 친밀감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예전에 같이 뭐 해외 공연도 같이 한 적이 있었고 예. 오다가다 뭐 워낙 오랫동안 이쪽 힙합씬에서 뭐 되게 많은 족적을 또 남긴 형이니까 네네. 많이 뵀죠. 예, 어. 오다가다 많이 뵀죠. 공연도 같이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저희 형이 혹시 실수는 안 하죠? 아니 그런 건 그런 거 없었어요. 예. 볼 때마다 되게 잘해 주시는 아, 네. 예, 형이에요. 예. 아 그렇군요. 아 실수라니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죠. 예. 어. 어떻게 분위기가 형과 동생이 어떻게 다릅니까? 넉살 씨가 보기에. 아, 조금 더 네. 현철님이 좀 더 침착한 느낌? 아. 근데 사실 매드클라운 형은 네네. 제가 이제 그래도 몇 번 뵈서 막 쇼미 때도 뵙고 몇 번 얼굴을 좀 뵀어요. 그래서 어. 좀 낯가림이 거의 없는 상황인 아하.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낯가림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더 침착한 느낌이 있다. 음흠. 형보다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아. 아마 사회화가 형보다 덜 돼가지고 아. 아 원래 낯을 좀 가리시는 오늘 좀 그래서 되게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유. 아니 아니 네. 이걸 잘 할 수 그렇지만 있을까? 동생은 더 실수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 더 실수를 한다는 예, 거예요? 실수를 덜 해요. 덜 한다고 예, 덜 그렇습니다. 아니, 형이 실수를 안 했다니까. 어. 자 걱정하시길래 네, 예. 자 어쨌든 유명한 형제시고 그 저 포함해서 남자분들은 DP의 봉디쌤 조석봉 일병으로 굉장한 내적 친밀감을 갖고 진짜? 있고 예. 뭔가 군 생활했을 때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 그런 후임 혹은 선임이거든요. 그렇죠. 그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DP 보면서 예. 그 연기하시는 걸 보면서. 아, 너무 저 막 뭐랄까 PTSD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아. 사실 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예. 완벽히 일치는 안 해도 느낌을 알잖아요. 그쵸, 아 그쵸. 그래 그 친구가 있었지 나도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랄까 그 옛날에 너무 그때로 돌아가게 하는 연기. 아. 그게 미칠 것 같은 게 좀 힘들었어요 보면서 너무. 맞아요. 예. 자 제가 공교롭게도. 현역이 아니라서 공기라서 아. 예. 아니 뭐 또 그래. 아니 뭐 그런데 연기랑은 다른 거죠. 아니 네네. 연기는 또 다르죠. 예, 연기는 다른 겁니다. 아니 황장수 예. 배우님은 사실 그 군대도 안 가시고 오히려 이제 그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 더 셌을 수도 있죠. 군기라는 그렇죠. 거 자체가. 예. 아 그거랑 연기랑 또 다르죠. 예. 연기와는 완전 별개의 영역인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보면서 진짜 와 황장수와 이 조석봉. 와 이거 자체가 DP의 그 긴장감, 서스펜스를 이끌고 간다. 아 진짜 미칠 뻔했어요. 예.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근데 너무 힘든데도 다 봤어요 하루만에. 너무 아. 힘든데 그 맛에. 예. 시즌 2를 이렇게 기다린 드라마가 있나? 저도 제가. 저는 아직 시즌 2는 시작을 못했어요. 그렇죠. 육아 때문에. 아직도 안 봤어요? 아직도 못 봤어요. 저는 티는 볼 수가 없어요. 아, 좋겠다. 예. 예.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베텐의 밀수를 이제 홍보하러 오셨다가 음흠. 제가 이제 밀수를 꼭 바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봤냐고 확인하면서 제가 약간 버벅대니까 베텐의 계열받네라는 문자를 보냈던 박정민 배우랑 고등학교 친친이세요. 네. 정민이랑 기숙사 예. 고등학교 같이 나왔고 아 기숙사를 네. 영상원이라는 학교 준비하면서 3학년 때 만났어요. 아, 동성원 가서 이제 1년 동안 같이 자취하고. 그럼 우원박 씨랑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한일 고등학교. 한일 고등학교 네. 공주에. 엄청 힘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예종 영상원까지. 네네네. 아 그럼 진짜 친하시겠네. 자취까지 같이 했으면 뭐. 근데 뭐 그런 친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연락을 잘 안 해요. 아, 바쁘면 그럴 수 있죠. 아유, 그래도 좀 오랜만에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고 봐도 어색함 없잖아요. 네, 친하긴 한데 연락을 안 해도 친한 그런 친구. 와, 찐친. 야, 두 배우를 배출한 학교네요. 진짜 한일 고등학교. 예, 아니 뭐 한예종은 그럴 수도 있지만. 맞아, 거기는 뭐 원에서 이제 다 지원자들이 가는 거고. 예. 한일고 출신 또 유명인이 있나요? 혹시 글쎄요. 우리나라에 유명인이요? 예. 거기 이제 판검사분들 많으시죠. 아, 판검사. 의사분들. 나라를 움직이는 분들 계시네. 아니, 4자 들어가면 뭐. 야, 그렇군요. 거기 갈 걸. 예. 아, 저도 한예종 시험 본 적이 있는데 떨어졌거든요. 두 번이나. 맞아요. 예, 영상 영화 쪽? 저도 영상원 예. 시험 봤다 떨어지고 아, 시나리오 쪽 봤다 떨어지고. 언제? 예? 언제 하신 거예요? 97년이랑 98년, 90년대 학번인데 그때 도전했다가 두 번 떨어지고 인생에서 그 방황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근데 저희도 세 번 떨어졌어요. 정민이랑 저도. 와. 네.
다른 그렇게 학교 갔다가 아 한 번 더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아, 전 두 번 떨어지니까 이거는 재능이 없다라고 판명해 준 줄 알고 사람이 좀 얕다. 쉽게 포기했네. 9798 때도 근데 저 한예종이 있었구나. 아 그렇죠. 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90년대를 뭐 어디 고대로 보시는 거예요? 너무 옛날이어서 그랬어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와 그래서 저 미래가 이렇게 아나운서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박정민 배우랑 조연철 배우 두 분이 사석에서 만나면 그 자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진중해지나요? 아니면 약간 그 까불까불해지고 뭐 그러나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없어요 저희가. 어? 별 말을 안 하고. 박정민 배우는 그래도 막 할 것 같은데. 이게 만난 것도 너무 가물가물해가지고. 영화 얘기도 안 하고 연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야 사랑해 뭐 이런 것만 문자로 그냥 보내요. 자기야 사랑해. 뭔가 필요에 아하. 의해서 아하. 뭔가를 섭외해야 될 때. 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이. 찐친 찐친. 이게 바로 진짜 친하죠. 아니 근데 저 뭐 술은 거죠. 혹시 현철님은 제가 술을 안 마셔서. 아. 정민님은 술을 좀 드시죠. 그걸 잘 모르겠네요. 술을 많이 마시나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친구. 다 거짓말 아니야 이거? 예. 아니에요. 용의 찐친입니다. 이게 진짜 친구예요. 술 먹는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꺼내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필요할 때만 호주면서 꺼내는데 그 친구의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진짜 친구. 진짜 친구긴 해요 그게. 예. 그렇지.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여쭤봤었는데 밀수도 안 보셨다고. 네네. 밀수 예. 안 보고.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봐주실 만한데 그 굳이 안 보신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바쁘셔서 그러지 예. 않았을까. 제가 정민이 연기 마지막으로 본 게 지옥. 지옥. 아. 그것도 꽤 됐네. 그것도 이제 네. 그 집에서 보셨네요. 영화만 영화만 예. 밖에 나가서 보신 거는 어떤 게 마지막이시죠? 그게 아마 사바하였나. 사바하는 제가 이미 예. 회사 다니던 시절인데. 사바 재밌었어요. 시절인데. 예, 재밌었어. 무서워요. 아, 예. 지옥은 2년 전이네요. 그것도. 이제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온다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옥도. 예, 시즌 2가. 아 그러네요. 예. 어, 알겠습니다. 어, 뭔가 그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싶은 욕구가 확 치미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본 없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배우로 알고 계시지만 감독 활동도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계셔서 그동안 단편을 많이 만드셨다면 이번엔 첫 장편 영화를 개봉하게 됐습니다. 10월 25일에 개봉하는 영화 제목이 너와 나 여고생들이 주인공이고 삶과 죽음을 다룬 매우 진지한 작품. 베텐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좀 안 어울리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 근데 삶과 죽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터지셨어요. 제가 더듬었어. 여기 아 여기가 좀 안 어울려서. 진중한 분위기가. 아유 아니요 저희는 다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확 전환한 거 안 느끼셨습니까? 한번. 아, 그게 너무 어설프고 막 끼끼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 번에 너무 제가 그냥 자연스럽지 않아요. 편집점 없이 넣어봤네요. 네. 하여튼 그 어떤 영화인지 어. 소개를 좀 해주시는 포스터가 너무 맞아. 예쁘게 나왔어요 네네. 일단 저희 영화 너와 나는 예. 일단 수학여행 하루 전날에 두 여자아이가 뭐 싸우고 사랑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은 누군가의 꿈 같은 그런 얘기고 그 정민이가 잠깐 나와요. 아 박정민 배우가 아주 볼만하게 나옵니다. 어허. 아마도 정민이 최고의 연기가 아닐까. 박정민 배우 필모 중에 최고의 연기가 네, 근데 어허. 제가 정민이 필모를 다 보진 않았지만 저희 진중하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예예. 예. 이것도 자기야 사랑해로 이렇게 섭외하신 그렇죠. 건가요? 네? 자기야 사랑해로 섭외하신 건가요? 박정민 배우를 아마 이게 정민이가 그때 그 단편 영화 작업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음악 감독으로 예. 저희 형을 소개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거래를 하게 됐죠. 그럼 아~ 아~ 매드클라운님이 네. 형을 또, 넘기고 네. 형을 팔고 박정민 배우를 받고 그러면은 실상 현철님이 한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음악 감독은 형이 하고 정민님은 오셔 배우 연기하고 예. 등가 교환 딜이 됐네요. 뭐 정민이의 최고의 연기를 뽑아냈으니까요. 아 재밌다. 아, 고점을 찍지 않았을까. 아 고점 연기의 고점을 찍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좀 디렉션이죠. 연기의 디렉션. 예.
배우 활동하시면서 틈틈이 각본을 쓰 무려 6, 7년 동안이나 준비하신 영화. 굉장히 오랫동안 시나리오 작업을 하셨네요. 네네. 예. 연기를 계속하면서 감독님들이 제가 자꾸 어디 사라진다고 하시거든요. 예. 현준이 감독님, DP 찍으시면서 역시나 제가 뭐 몰입하려고 현장에 저기 구석에 가 있고 막 이런 줄 아시는데 진짜 꿈관처럼 제 아니,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때도 연기하시면서도 따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구나. 와, 그렇군요. 이게 진짜 6, 7년이면 엄청난 긴 기간인데 맞아. 그 작년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여관제에서 먼저 공개를 했고 보신 분들이 엄청 극찬을 하셨대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저희 베텐러들을 비롯한 남자 관객들도 좀 이렇게 감명 깊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여고생들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네. 의외로 저도 이럴 줄 예상은 못했는데 네. 남성 관객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특히 중년이신 분들이 많이 울고 가셨던 것 같아요. 아, 울고 가셨어요? 네네네. 오, 너무 궁금한데요. 이 주인공 배우들이 박혜수 배우랑 김시은 배우신데 이분들은 또 캐스팅을 직접 하신 겁니까? 혜수 씨는 이제 선진그룹 영어토익반이라는 영화에서 같이 만나 같이 하셨구나. 네, 그때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PD님한테 보내나 보세요 했는데 덥석 하시겠다고 해서 하게 됐고 이 시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음 소희라는 영화로 백상에서 신인상 수상 친구인데 오디션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희가 이제 하은이라는 역할을 좀 찾고 싶어서 좀 많은 분들을 찾다가 만나게 된 배우입니다. 김신 배우는 보니까 오징어 게임 2에도 소개가 되시더라고요. 예. 찍고 있을 거예요. 예. 박혜수 배우 나온 그 삼진그룹 영화 토익반 저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예. 좀 뭐 거의 안 본 영화가 없어요. 영화 광이신. 그러게요. 아, 영화 광이죠. 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아이 있으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그냥 TV만 보면 되잖아요. 애는 그 뭐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서 재우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저 모르는 말씀을. 아, 이게 오히려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말인가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럼요. 극장에 8개월짜리, 7개월짜리 이게 어떻게 극장이 들어갑니까? 아니라 그 거실에서. 거실에서? 아, 거실에서 네. 볼 수... 아니, 거실에서 TV를 이렇게 에어팟 같은 거... TV를 켜면 안 돼요, 사실. 애기가 있는 집에. 아, 그래요? 예. 한 두 살까지는... 자, 넘어가시죠. 무분함 너무 한다고. 저 총각 보소.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미안해요. 자, 자, 어쨌든 이 영화의 매드클라운 형님의 곡이 또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 음악을 원하셨나 봐요. 그럼 저작권료는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이. 저작권료 음악 얘기하다 갑자기 저작권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거. 얘기를 해야죠. 예예. 어, 예. 왜냐면 거기부터 딜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형 노래를 별로 안 좋아. 아 그러면 혹시 저는 궁금한 게 네. 영화 이제 하면서 새로 만드신 곡인지 아니면은 매드클럽 원래 있던 곡인지. 그 착해 빠졌어라는 곡을 그 설정상 그 곡이 필요해서 그 시대 그 시절 한 2014년 정도에 곡이 필요해서 찾다가 이제 형이니까 이게 접근이 쉽잖아요. 저작권 접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노래가 막 좋다. 아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왜 꼭 굳이 어차피 영화에 쓴 건데 그냥 잘 어울려서 썼습니다. 하면 이제 깔끔한데 그걸 또 아 이제 지금 이거 좀 근데 예. 소유 씨가 캐리한 곡이니까. 근데 좀 확실히 그 뮤지션이랑 원작자랑 다이렉트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가 편하잖아요 또. 예, 뭐 여러 가지 좀 이 실무적인 까다로운 부분들을 좀 아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래는 소유가 다한 것이다. 이게 소신말은 맞습니까? 이거 아이고.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아니 또 거기 소유님은 좋죠. 예. 틀린 말 아니에요. 전화로 그러면 딜을 하고. 그러면 다음 영화 때는 저희가 아시아 최고 래퍼라고 하고 있는 넉살 씨의 곡을 혹시 넣으실 생각? 네, 네. 얼마든지 이게 분위기만 맞는다면. 고맙습니다. 예, 전 제작도 됩니다. 다 드립니다. 전 마스터까지 다 드릴 테니까 불러만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저작권료가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그거부터. 그 뭐 대수 아니 근데 진짜 대수냐고요? 대수죠. 아유, 대 큰 수예요. 예, 뭐 어쨌든 네, 작두 넣자고 하신 분 있고 그건 제 곡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이 라디오에서 지금 19번째 같은데
작돈 제곡이 아닙니다. 아니 채팅창 이렇게 있어서 디플로우한테 연락하세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미 토크를 좀 많이 했는데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속의 코너로 프로필 소개 타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한 시간은 30초고 30초 안에 아시아 최고 래퍼인 넉살 씨가 조현철 감독님이 프로필을 완벽하게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머님에게 커피를 조현철 1986년생 매드클라운 동생 충남공주 명문고 한일고 졸업 상하대를 다니다가 영어 연출을 하기 위해 한일종의 제2파 학창시절부터 직접 연출을 하고 배우를 병행하고 단편영화를 만들었고 영화 공주가 깨론 차이나타운 마스터 삼진그룹 영어 토입반 드라마 호텔 델루나 등 다양한 작품에서 꾸준히 배우 필모로 쌓았으며 2021년 넷플릭스 시리즈 DP에서 조석봉 역을 맡아 신들린 연기를 인정받으며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조연상 수상 매 작품마다 전에 딴 사람을 배우지만 영천재고요. 이번에는 감독 7년간 준비한 영화 너와 나가 10월 25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특이는 그림 그리기 취미는 짱박히기 TMI로 얼마 전 제주 난자살기를 다녀오고 다음 작품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28초 7.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하려고 나오는 건데 저는. 예. 제가 형이랑 한동안 같이 원룸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예. 형이 헤드폰 끼고 저는 비트가 안 들리는 정도. 뭔지 알아요. 계속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예. 그 그때 생각이. 뭔지 알아요. 짜증났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녹음할 때 계속 비트 안 들려 계속 그리고 녹음을 한 번에 안 끝내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 또 하고. 밤새서 해요. 와 진짜 노이로즈 걸리셨겠다. 그건 힘들죠. 예. 와. 근데 되게 디테일한 뒤에서 들으면은 그냥 예. 진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되거든요. 형 PTSD를 지금 느끼신 거예요. 네. 아, DP에서 받은 저의 PTSD를 이걸로 제가 보답했군요. 예. 자 어쨌든 넉머님께 커피 드리고 박정민 배우는 고대, 조연철 배우는 서강대 이렇게 또 명문대를 다니시다가 한예종으로 이제 같이 또 입학을 하셨어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둘이 친해서 이렇게 우리는 한예종으로 가자 이렇게 뜻이 맞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우연히 겹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 영화에 대한 아마 우연히 네, 겹쳤던 걸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말에 이제 입시 준비할 때 친해진 거고 둘 다 아마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영상원을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입시가 조금 시기가 빨랐기 때문에 이걸 붙으면 공부하기 싫었는데 고대 서강대로 가면 뭐 다른 분들 뭐가 됩니까? 근데 저희 학교 특성이 예. 애들 가둬놓고 이걸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공주의 한일고가 굉장히 또 네네. 이제 판사 의사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기 갔어야 되는데 그럼 두 분이 같이 뭐 고3 때 이렇게 영화도 같이 막 보시고 그랬어요? 고3 때는 안 보고 예. 여기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영상은 둘 다 떨어지고 할 일 없을 때 정민이 집 근처에서 영화를 많이 봤죠. 반대가 혹시 양가에서 양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양쪽 집안에서 그렇죠. 양가의 반대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네요. 두 분이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두 집안의 예. 반대는 혹시 없어요? 이상하네 이것도. 예. 그냥 저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 부모님 반대 없었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정민이 집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네네. 정민이 아버님이 살짝 공무원이셨나? 그래가지고 살짝 반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 살짝 반대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셨나 네. 보네요. 근데 저기 형은 매드클라운 형제 음악하고 이제 현철님은 또 연기하고 막 영상 뭐 감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집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스타일로 그것도 저는 네. 크게 아빠랑 엄마가 반대가 없었는데 형은 좀 많이 왜 또 매드클라운 형은 첫날 학교에서 네. 춤추고 댄스하고 그렇죠 맞아 비보이도 했었으니까 네, 예. 원래 그 형이 앞길에서 이제 망쳐놓으면 동생은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아요. 뭘 망쳐도 잘 됐지 뭐. 예, 뭐 약간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동생은 알아서 잘해요. 장남이니까 예, 예.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적인 거를 또 약간 욕심을 내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한국 형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연출 전공을 학교에 들어가셨지만 대학교에서부터 자기 작품을 연출하면서 연기도 같이 하셨는데 연기 욕심을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연출로 들어가셨는데 제가 자라왔던 환경이 연기랑 연출을 계속 막 놀 때도 역할놀이 하면서 놀고 혼자서 산책할 때도 이야기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가 엄마랑 이모가 또 예술 쪽이셔가지고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집안 영향도 있으시고
본인의 그 인생 연기는 뭐 어떤 작품 생각하세요? 워낙 다양하셔가지고 여기 근데 왜 이게 어떤 역할이 인상 깊으세요? DP라고 써놨는 아니에요? 화살표로 해놓고 이게 너무 메인 작가가 네. 메인 작가가 이제 여잔데도 약간 그 군대 뭐 이런 얘기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DP를 미친 듯이 봤거든요.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하셨죠. 그러니까 DP를 왜 이렇게 공감하는지 뭐 군대 갔다 온 것 같아요 메인 작가가. 여기 보면 화살표로 해놓고 가로 안에 DP라고 그러니까 써놓으셨어요. 너무 유도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무시하고 안 읽었어. DP도 있지만 뭐 다 DP 포함 뭐 인상 깊었던.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드리면 다양한 작품에서 감초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DP. 화살표 가로 안에 누구만, DP. 누구 맘대로 이렇게 유도가 돼 있어. 그리고 인생작을 뽑으려면 어떤 작품. 아래도 계속 DP. DP에서처럼 DP의 김보통 작가님. DP로 거의, 다시 마고 계속 뭐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작품이 몇 갠데? 거의 납치해 온 것 같아요. 저희가 조연철 배우님을. 예. DP는 저 지금 시즌 2가 나온 지도 이미 지났는데 계속 DP. 이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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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인생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DP가. 아,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 죄송스럽네요, 이게. 거의 협박에 의해서 나온 건데. 예. DP라고 안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아이, 참. 근데 다행히 DP라고 해줘서 뒤에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아, 예. DP 사실 대본을 이렇게 딱 받으셨을 때 네. 이게 그 굉장히 좀 반전도 있고 센 역할이잖아요. 맞아. 그걸 받으셨을 때 이거를 이게 딱 왔다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내 거다. 소화하겠다. 이거 내 거다. 이런 느낌 받으셨는지 전혀 자신이 없었어요. 못할 것 같았어요. 일단 제가 우는 연기를 못해요. 어? 정말요? 지금도 잘 못해요. 이게 현장에서 감정을 아무리 잡고 있어도 이거 슬레이트를 딱 치고 나면 이게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다 휘발되고. 그래서 약간은 좀 기술적인 걸 곁들여서 하는 편이긴 하죠. 기술적인 게 뭐죠? 연기의 기술 같은 어깨 비밀 같은 이쪽 연기를 할 땐 이런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받는 것들이 그게 못하는 거냐고 하신 분 있습니까? 말이 되나 이게? 진짜 네. 전혀 그런 쪽으로 네.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DP는 이게 좀 분장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감출 수 있었어요. 제 연기 구성 같은 것. 근데 전혀 막 튀어나오던데 그 안에서 저는. 그러니까 너무 그 위장 안에서. 나중에 이 감정의 변화가 맞아. 처음에는 이제 맞아요. 예. 이 고문관 같은 그 배우 그 병사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폭주하고 그렇죠. 광기가 이제 예. 느껴져서 그 황장수 황병장의 그거를 잡아먹는 맞아, 맞아. 완전히 그걸 끌고 가잖아요. 그 저는 그 연기의 빌드업이 너무 보면서 그러니까. 계속 변신하잖아요, 진짜. 예.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코리안 조커라고 하신 분. 아 이거 코리안 조커 맞아. 그러니까 그거 맞아. 진짜 맞아 이거. 이 감정의 순서는 예. 조커예요. 맞아 거의. 맞아. 예. 삼진 그룹에서도 진짜 좋았고 몇 번을 반복해서 봤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어쨌든 그. 배우 아닌 또 감독으로 오셨는데 감독 입장에서 나중에 꼭 함께 일해보고 싶은 배우가 있으시다면 좀 아 나 저 배우랑은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저는 일단 모두가 그럴 것 같은데 네. 김태리 배우님. 김태리 배우. 해보고 싶고. 예. 어떤 뭐 어떤 역으로 뭐 선한 역인가요? 악역인가요? 아니면 좀 약간 김태리 배우님 진짜 약간 진한 멜로 같은 거 진한 멜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고 싶소 러브. 아 이건 멜로 진한 멜로는 아닌가요? 사극 멜로인가요? 하고 싶소 러브? 저 그 잘 모르겠는데. 뭐죠? 미스터 선샤인. 아 미스터 선샤인. 예. 예, 그것도 못 봤어요 사실. 예. 그런 게 없네요. 왜 사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재미없이. 온 세상이 모두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모르면서 어디 갇혀 있나 이게 아 아가씨도 있고요 그죠 아 예 예 그건 봤네요 예 예 그리고 또 또 또 같이 작업해 보고 싶은 배우가 있으시다면 배우는 예 제가 정민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 박정민 배우 요번에 같이 해보셨는데 예. 근데 좀 약간 더 제대로 네. 네. 혹시 언컷 잼스 보셨나요? 저거 봤어요. 저 그건 못 봤어요. 약간 네. 정민이가 그런 걸 되게 잘할 것 같아서. 거기에 그 이제 나중에 그 배팅의 네. 예, 아담 샌드러 주인공 역할을 네. 오. 진짜
진짜 재밌는데. 그쵸. 아, 그런 역할을. 오. 그건 안 보셨나요? 네, 그건 못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했지. 이게 참 묘하게 그건 아, 난 그걸 왜 본 거지? 또 구멍이 있네요. 언거 어? 재밌어요. 무슨 이동진 평론가도 아니고. 근데 진짜 재밌어요.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꼭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여기서 쫄리네. 인생을 배우는 영화입니다. 구멍이 하나 갑자기 생겨버렸네. 아, 그걸만 보는 사람이 있나. 조용히 한방 났네. 어, 그거 하나를 봤네 난 또. 이제 집에 가서 100번 본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이게 공수교대가 될 줄이야. 근데 취미가 짱박혀 있기는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 시골에 뭐 가시나요? 아니면 절 뭐 이런 데 가시나요? 아,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집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잔디도 깎고 나무도 관리하고 감자도 심고 그러고 있어요. 아, 그럼 조현철 감독님이 원래 어렸을 때 사시던 집인가요? 어렸을 때는 다른 데 살았고 이제 예. 대학교 가면서 아, 아버님이 이사 가신 네. 근데 시골집이면은 약간 뭐 전원주택같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아무도 안 살고 계셔서. 네,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저랑 고양이들. 고양이들이요? 어, 지역이 그러면은 용인이요. 아, 용인.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네네. 네. 어, 리틀 포레스트. 그러니까요, 리틀 포레스트. 예. 그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네. 막 상추 캐고 막 호박 캐고 이렇게. 잼도 만들고. 오, 어, 지, 네. 오, 진짜네, 진짜 리틀 포레스트네.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저 사실 저희는 현대인이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게 거긴 배민이 아예 안 돼. 아, 말했잖아 이거. 아, 어, 배달 음식이 안 돼. 배달 음식이 아예. 아, 뭐 배달을 배달하는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뭔가 배달 음식 시키면 뭔가 과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시장 맞아요. 보고, 예. 장 보고. 없죠, 없죠. 이게 다 다시 살아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 와, 까먹고 있었던 거. 그 바쁘신 와중에 또 장도 봐야 되고 막 냄비에 물 올려 뭐 손질해.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오. 근데 육아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육아는 다 해야 돼요. 장도 보고 애도 보고. 뭐 똥도 치워 오줌도 치워 뭐 밥 줘 뭐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애기한테 배달 음식 시켜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 커야지 얘가. 아, 좀 빨리 커야 햄버거라도 좀 뜯는데. 아이. 그렇죠. 와. 그렇습니다. 예. 야, 이거 진짜. 아, 근데 이거 좋다. 멋있으시네. 예, 이거 뭔가 좀 뭐랄까 로망이 있네 이거. 예. 채팅창에 물 우물로 뜨나요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불에 막. 물은 배달 시키시나요 아니면 그 펌프로?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우물이 있긴 했었어요. 오. 그래서 퍼서 먹었어요. 그 지금은 아 지금은 예. 아니지만. 어허. 아 되게 그래도 안쪽인가 보다 용인에서. 어, 네, 저 끝쪽. 놀이동산 안 가시나요? 놀이동산은 공물원. 어렸을 때 이제 자연농원일 때. 네네네.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가시고. 데디도 자연농원 때가 더 인상 깊죠. 그때는 한 번밖에 못 가봤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 비쌌거든요 그때는. 예, 푸바오가 지금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를 하신다는데 DP 때도 선임한테 시달리면서 말라가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을 확 빼셨는데 어, 다이어트는 그럼 어떤 식으로 배우들의 다이어트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이게 DP 따로, 네, 네. DP 때는 아예 단식을 했어요. 그 뭐 조청만 먹고 사탕만 먹고 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이게 요요가 진짜 심하게 오더라고요. 어, 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단식은 안 해봤어요. 예. 이게 살이 최고치를 찍었어요. 예. 빼고 난 다음에. 아, 요요가 왔을 때?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좀 달리기. 아, 운동으로. 건강 스타일로. 네. 와. 수영하고. 아니 근데 그 연기가 되게 막 독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식을 하시면은 힘이 일단 막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인간이 신기한 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와, 그 상태에서도. 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 단식의 도끼가 나와 있네, 연기에. 배고픔에 굶주리. 그래서 그때 그 폭주가. 진짜 그 폭주가 진짜 폭주네. 배고파서 그런 거야. 화가 올 때 막. 아, 어, 그게 거기서. 그럴 수 있어요. 야, 이게 또 말이 되네요, 진짜. 후회한 조커가 아니라 이제 백종원 선생님을 한 달 굶긴 다음에 이제. 원래 먹는 거 좋아하고. 어, 몰입감이 거기서 확 올라오네요. 그럴 진짜. 수 있어. 어, 예. 스트레스가.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피아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 아마 봐도 이제 MBTI는 I 성향이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도 I인데. 마피아 게임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마피아 게임을 제가 살면서 처음 한 게 그 호텔 델루나 MT 하면서
엄청 많이 했어요. 어. 배우의 마피아 게임은 뭔가 이게 잘 숨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살짝 오늘 걱정한 게 네. 마피아 게임 그때 할 때도 예. 말을 안 했어요. 아, 멘트를 안 하시고 너무 조마조마해 가지고 아, 마피아 걸리셨었구나. 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어허. 아, 말을 안 하면 근데 오래 살아남잖아요. 마피아 게임 특성상. 그렇죠. 네. 그렇군요. 3인 마피아 게임이라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라 그렇죠. 또 말을 저희가 계속 시킬 겁니다. 예. 예. 자, 그럼 일단 어, 그럼 아이유 씨랑 마피아 게임 하신 거예요? 잠깐. 어, 저는 또 궁금한 게 아이유 님도 있지만 피오도 같이 갔나요, 그때? 네. 피오는 좀 잘하던가요? 피오 씨가 되게 나대는데. 맞아요. 그렇지. 그렇죠. 너무 나댔어. 아,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예상대로예요. 자기가 죽음을 잤죠. 맞아요. 어, 예상대로네. 마피아면 나대면 죽어요. 나대면 무조건 죽죠. 예. 그 성격에 못 참지 또 피오. 어, 예. 그렇군요. 초반 러시하면 이제 금방 골로 가죠. 그럼 아이유님도 지금. 아이유님 잘하시나요? 아이유 씨 진짜 잘해요. 어, 오. 엄청 잘해. 새로운 정보 알게 됐습니다. 진짜 똑똑해요 그리고. 오. 너무 궁금하네요. 예, 저희 부럽습니다. 아이유 씨랑 마피아 게임도 하고. 느낌상 영원히 아이유 님이랑은 마피아 게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인 마피아 게임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이거 종이 나눠드릴 건데 지금 오늘 색종이가 아니라서 뒤에 비칠 수도 있으니까 잘 가리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본 다음에 나중에 신분 밝힐 때 펼쳐야 되니까 어딘가에 잘 숨겨놔 주세요. 룰 듣고 오셨습니다. 자 3인 마피아 게임, 단판 마피아 게임입니다. 한 번에 결정하면 이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진검승부죠. 자, 그러면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넉가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세 명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기회가 한 번이라는 그 압박감이. 자. 자, 그럼 일단 그. 같이 열어보시고 손으로 잘 가리시고 쪽지를 열어서 시민인지 마피아인지 확인하시고 마피아에게는 토크 주제와 함께 단어가 하나 더 쓰여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꼭 한번 연기해보고 싶은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작품 배역이 있다면 어? 연기? 난 연기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던 주제 같은데?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 어? 근데 그리고 종이가 예. 그 학종이가 떨어졌는지 종이를 찢어서 써주셨네요. A4용지인지 왜요? 연기를 해보고 싶은 건 없는데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이게 서로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연기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 좀 너무 예. 순서가 있어서 죄송해요. 바로 공격 들어오셨어요. 바로 공격 들어오신 분과 시민 같으세요. 죄송해요. 죄송하죠. 갑자기 이성향이 예. 되셨어요. 어? 되게 마음 편해 보이세요. 말씀 안 하신다면서요. 잘 마주치는 사람이 아닌데 눈을 너무 똑바로 쳐다봤죠 제가. 죄송해요. 아니, 갑자기 진행을 훅 들어오셔서 진행 MC가 되신 거 보니까 예. 지금 예.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민 느낌이 납니다. 갑자기 어떤 역할을 저요? 갑자기 인싸가 되셨어요. 자 일단 2부에 돌아와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MC 석봉 예. 반대이실 수도 있죠. 오히려 또 마피아신데 이런 쪽으로. 아 모르죠 근데. 아니 이때 근데 시민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그럼 본인이 마피아예요? 네? 본인이 마피아네 그럼. 저는 시민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쵸 아니죠. 네, 지금 아니에요. 지금 긴장하지 마세요. 네. 계속 저를 보면서 이 사람 이거 이거 이 사람 너무 진심으로 하려고. 진짜 계속 육아만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육아하고 육퇴하고는 이제 와이프랑 뭐 여러 가지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애기가 너무 어려서 이제 그렇죠. 하루에 얼마나 주무세요? 그래 잘 만큼 자는데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냥. 한 다섯 시간 자죠. 네 시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배우에서 감독으로 돌아온 연기 천재 감독 천재 너와 나의 조현철 감독님 그리고 언젠가 영화 OST를 맡게 될 후 음악 감독 넉살 씨와 함께 3인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마피아 쪽지를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 저희 3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마피아거든요. 그렇죠. 누군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주제 토크는 꼭 한번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입니다. 네. 꼭 한번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 애니메이션도 뭐 포함이고. 네. 드라마, 네. 영화, 애니메이션 포함해서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 애니메이션이면 목소리 연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아, 목소리 연기만? 네, 목소리 연기만. 저는 막 진짜 그 캐릭터가 돼서 막 하는 건 아니고. 저보고 자꾸 옥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미 출연했다. 하셨고. 예. 옥자, 그 메인 옥자 말고. 그 농장에 있는 옥자. 아, 죽어가는 옥자네. 먹히기 직전에. 아, 먹히기. 예. 불쌍한 옥자. 예, 예. 옥자 한 옥자 16. 뽑아가지고 그 시식하는 옥자. 아하, 예. 자, 그러면 진짜 배우님이시니까 시범을 좀 보여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넉살 씨가 시범을 제가, 보여주세요. 가짜 배우.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예. 아, 이게 참 근데 막 떠오르는 건 많은데 해보고 싶은 거. 저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뜬금없지만 코코 애니메이션 코코요? 때문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리멤버미 노래가 제가 약간 그 아마 소년이 더빙을 했겠죠? 원작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근데 그 리멤버미를 할머니한테 이제 불러줄 때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많이 울어가지고 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은 뭐 힘들겠지만 네. 할 수 있다면 그런 배역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가수의 역이네요 그러면? 소년? 그렇죠. 예. 그러면 코코가 생각이 나서 뜬금없이. 예. 약간 목소리 연기 쪽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네. 감동을 주는. 네. 뭔가 진짜 제가 아마 인생에서 제일 많이 본 영화가 코코가 아닐까. 그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개봉했거든요 또. 아. 타이밍이. 근데 보면서 되게 인상이 되게 깊었고 코코의 뭔가 그냥 그런 그러니까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진짜 코코가 돼서 뭔가 연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다면 애니메이션이라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코코가 그 할머니 이름이고. 그렇죠. 주인공은 코코가 아니잖아요. 네, 주인공을 남자를 예.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할머니가 그렇죠. 아니라. 할머니는 할머니가 코코였구나.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는 안 봤죠. 할머니 몇 마디 안 봤죠. 아, 봤어요. 지금 약간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은데. 그 저기 구두 저 신발 만드는 집안에 오래된 저 할머니가 코코고. 예. 그래요. 뭘 또 구두를 또 접고 있어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건가요? 아니 뭐 저희는 항상 의심하잖아요. 항상 모든 걸 의심하면 약간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세요? 갑자기 의심하셔가지고 아 저희는 아, 뭐든지 의심합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끝없이 그냥 저희는 조현철 배우님 하실 때도 예, 계속 의심할 어쩔 거예요. 수 없어요. 예. 예, 저희는 모든 말을 예, 예. 검사처럼 들어요. 예. 아 그래요? 그 주인공이 코코가 아니고 주인공 이름은 뭐지? 주인공 이름은 뭐죠? 주인공 미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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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구엘 맞아. 맞아. 그래서 OST에 진짜 미구엘도 참여했어요. 리멤버 미를 미구엘이 불러요. 외국 가수. 미겔.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 감독님으로서 그러면 넉살 씨의 목소리가 그런 미구엘 약간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소리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딱 떠올랐던 게 오, 예. 만약에 저 아기 공룡 둘리를 영화 예. 거기에 도우너. 도우너 빨리 타 둘리 엄마랑 막 지금 헤어지기 싫은데 둘리 울고 있어 근데 도우너가 야 빨리 가자고 그래서 몰래 둘리를 묶어요 다리를 도우너가 맞아 맞아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엄마랑 생이별 시키거든요 아 집에 오니까 좋지 둘리 실사로 하면 어떨까요 그럼 코드 실사로 하면 어떨까요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우너는 뭐 외계인인가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지만 오, 실사도 가능하겠네 넉살 도우너 역을 아이가 예. 보게 된다면 울 것 같은데 예. 아 근데 도우너가 진짜 천하의 나쁜 녀석이긴 한데 그 편에서는 아 그건 진짜 예. 최악의 최악이잖아요 빌런이었죠 예. 야 빨리 가자 둘리 이러고서 이제 집 가서 막 저 놀려고 거의 사페였죠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묶어놓은 거는 엄마랑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깐따삐아 이제 하면은 바이올린 타고서 다니잖아요 아하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우너 실사.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이거. 야 코코는 코코의 미구엘은 완전히 아니, 지워지고 아니고, 도우너가 남네요. 연출에 연출에 역시. 아 역시 아무나 연출하는 게 아닙니다. 둘리 엄마는 무슨 엄마야. 집에 가자 둘리. 이거, 그래요. 어쨌든 구두 할머니
소년. 예, 기타 얘기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베이스 아니 베이스래 기타를 치죠. 예. 클래식 기타를 치죠 거기서. 예. 예. 저희는 사람의 얘기를 그 여기 여기서는 이렇게 진정성 있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경찰서에서 취조하듯이 그냥 이렇게 단어만 적어요. 아니 뭐 게스트 분한테까지 그렇게 본인만 그렇게 냉철하게 적으시면 되지. 진정성이 아니 같이 매주 해놓고 나면 갑자기 저 도훈호를 적어 이제부터 적을 거 아니에요. 도훈호 적었잖아요. 이렇게 같이 웃어놓고는 네. 도훈호를 적잖아요. 아니, 뭐 예. 혹시나 저도 둘리를 적었습니다. 아, 네. 네. 분리와 도은어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분리가 조금 어. 네. 그러면 조 감독님. 네, 감독님. 아, 조 감독님 하니까 예. 네. 저는 조현철 감독님. 사실 아까 정민이 주고 싶다고 했는데 네. 네. 제가 하고 싶어요, 그거. 아, 언컷 잼스. 어. 아. 근데 그 예. 그거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언컷 잼스. 영화 설명을 조금 예. 해 주신다면. 그게 이제 유대인 뉴욕에 사는 유대인 남성 예. 보석상 운영하는 유대인 남성인데 아 얼마 전에 땡플릭스에서 누를까 말까 하다가 안 눌렀는데 아 보시지 거의 메인에 떠 있었거든요. 그 보석상에 하루였나 아무튼 사채업자들한테도 그렇죠. 막 쫓기고 네네. 근데 자기가 그날 받은 엄청 고가의 대단한 보석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 몸분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파국을 맞죠. 어, 그것까지 얘기해 버리셨군요. 내레이션으로 들으니까. 근데 그 잔잔한 영화 같은데. 뭐랄까 그 뭐랄까 사람을 영화가 가지고 노는 게 기가 막히죠. 보면서 맞아요. 롤러코스터를 막 타는 그 기분이 들 정도로. 롤러코스터. 아무튼 언컷 잼스는 언컷 잼스 꼭 좀 보세요. 깨들 꽤 됐는데. 안 듣고 계신. 아니 듣긴 듣는데 저희는 단어에 또 주목을 하니까. 그래서 한쪽 귀는 빼고 있잖아요 서로. 듣는 귀 안 듣는 귀. 헤드폰 한쪽을 안 듣는 귀. 예, 다친 귀는. 예. 약간 지금 그러니까 아담 샌들러 역을 하고 싶다는 네네, 말씀이신 아담 거죠? 아담 샌들러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빌 머레이 같은 것도 아~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네, 약간 어눌한데 이제 예민한 그런 사람들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깔끔하죠? 뭐가 단어가 없죠? 그 마지막 마디 때문에 조금 의심이 되게 깔끔했는데 저 깔끔하죠? 이게 아 빌 머레이 너무 좋아하죠 저도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 같은 거는 없지만 영화를 또 제가 한 세 편을 했어요 이미. 예. 어떤 작품인지 필모가 한 있습니다. 예, 예. 예, 세 편 정도. 옥자. 아, 네 편이네 옥자까지는.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옥자는 이제 정극으로. 예. 아, 정극으로. 예. 필모 좀 한번 읊어주세요. 좀. 필모가 예. 이제 그 국가대표 2. 예, 거기서 이제 스포츠캐스터 역. 그렇죠. 예. 배성재 역이죠. 예. 이거는 근데 참 이게 연기해서 본인으로 본인으로 섭외가 된 거는 연기라고 쳐야 됩니까? 아니 본인님 아니고 예. 뭐 이름 모를 캐스터 역이죠. 그렇죠. 국가대표 예. 경기를 중계하는. 배역을 맡을 때 전혀 부담이 없으셨죠? 아 부담 컸죠. 아, 왜냐하면 그 실제 경기가 벌어지지 않는데 이제 디렉션을 주는 영화 감독님의 그거에 따라서 저쪽에서 벌어진다. 저쪽에서 그쵸. 턱이 움직인다. 그러면 따라. 이제 해설자 조진웅 배우님이랑 예, 같이 예, 저쪽 예.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걸 하고 시선 처리가 또 연기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대사 톤이나 뭐 이런 예. 거에 대한 디렉션은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성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사람이 재주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재주 하나? 저도 뭐 예, 뭐 랩 하나 해가지고 해서 빨리도 말하고 제가 뭐 곰이에요 재주라니. 아니 뭐 어찌됐든 예. 예. 다른 필모 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 다음에 예. 이제 영화 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디오님이랑 또 그 조정석 배우님 나오는 건데 거기서 스포츠 캐스터요. 예, 유도 캐스터요. 대배우야. 네. 좀 결을 달리 하셨나요? 예? 그 전작이랑? 아, 그럼요. 그 아이스 하키 캐스터랑은 유도 캐스터는 또 다르거든요. 아, 예, 그 리우 올림픽이고 네. 또 패럴림픽이기 때문에 아, 패럴림픽. 또 그 예. 다릅니다. 그거랑 또 국내 대회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 뭐 이런 거라서.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얼마 전에 개봉한 최신 계속 수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얼마 전에 그 제목을 갑자기 까먹었네. 예. 역할은 뭐 배역은 뭐였어요? 예? 배성재. 얼마 전 갑자기 영화 생각 안 나지? 두 번이나 봤는데.
어, 본인이 나온 걸 두 번이나. 어. 너무 익숙해지셨나 봐요, 연기. 아, 데시벨, 데시벨. 데시벨. 데시벨에서 그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중계하는 네. 축구 캐스터요. 어. 좋다. 예, 어, 영화가 좋다. 굉장히 깊이 있는 네. 예. 굉장히 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입니다. 추천드리고요. 아, 축구 안 했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예? 축구 캐스터 안 나왔으면 서운할 뻔했어. 요도랑 아이스하키인데 그러니까. 축구가 없는 말이 안 되지. 나와서 저도 조금 왜 수요가 없지? 아, 배정제인데 말도 안 되지. 예. 맞습니다. 캐스터 전문 배우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쪽은 뭐 돌아볼 것도 없는데 그 스포츠 만약에 중계해야 되는 씬이 있어요. 그러면 배성재 씨를 또 섭외를 하시겠네요. 그... 이게 한 이미지로 너무 많이 소비가 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미지 좀 변신을 해야 되는데. 결을 좀 달리 할 수 있으면 그때 어? 캐스팅. 그러면 영화 감독님으로서 그래. 이제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저를 만약에 캐스팅한다. 어떤 역을 갑자기 떠오른다. 뭐 넉살 씨 도우너 떠올렸듯이. 사고치고 은퇴한 야구선수 같은 아~ 사고치고 은퇴한 야구선수 혹시 왜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왜 야구선수인지 덩치가, 아, 덩치가. 아, 사고치고 은퇴해서 뭐 술과 안주를 막 이렇게 마셔서 이렇게 네, 이게 반듯한 목소리에 뭔가 약간 비틀린 게 숨어 있는 아~ 그러면은 사고는 어떤 사고류가 좋을까요? 이게? 사고친 게 어, 사고는 재미있는 사안인데 도박! 아, 그 정도면 뭐 예. 어허. 도박이 근데 또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니까 아. 어, 굉장히 또 디테일하고 야, 아, 좋다. 제가 진짜 야구 선수랑 몸매가 또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형이 좀 또 저 배디가 또 덩치가 좋기 때문에. 어, 아니 근데 감독님의 시선은 남다르네요, 진짜. 저도 지금 감독님한테 사실 더 예. 얘기를 이게 실제 있는 얘기처럼 더 물어볼 뻔했어요. 뭘요? 어, 그 도박 말고는 뭐 어떤 거 다른 거? 뭐 얘기가 벌써 몰입감이 뭘 있잖아. 뭘 자꾸 저한테 바르려고 그래요? 아니, 몰입감이 있잖아. 저는 그냥 어, 깐따삐아로 끝인데. 무전 취식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이, 그거는 뭐 늘상이지 늘상. 자, 어, 이게 은근 재밌는데요. 어, 좋다. 역시 영화 감독님이랑 얘기하면 상상이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어, 누가 좀 마피아 같으십니까? 저는 근데 그냥 흘러가신 것 같고 얘기하다가 예. 여기가 뭔가 처음엔 진정성이 느껴졌는데 소년이나 뭐 이런 게 다 가짜 같다. 밥이 아니었을까 아, 싶은데 할머니. 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오늘은 진짜 시민인데 큰일 났네요. 예. 오늘은 저는 진짜 시민입니다. 예. 오늘은 뭐죠? 근데 어, 가끔은 마피아도 걸리니까요. 뭐 하루 일 합니까? 연연 했는데. 어, 오늘은 네. 오늘은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나요?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증명할 방법이 뭐, 없는데. 뭐 한, 어디 언제나 써먹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저는 단어가 사실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이제 저는 배디의 유도 정도 봅니다. 예. 뭐요? 유도요? 예. 유도도 또 중계하셨다고. 예. 어. 아니 근데 진짜 영화 형에서 유도 캐스터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운이 좋네요. 이걸 잘 걸렸네. 한 통속이네. 한 통속이야. 뭘 한 통속이에요. 나 빼고 다 적이네. 아하. 예. 오늘 저는 마피아일 수가 없고요. 예. 제가 뭐 지금 뭐 얘기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한 필보 말고는 얘기한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예. 나온 것 같은데. 지어낸 건 넉살 씨밖에 없어요. 코코가 할머니라는 것도 없고. 그럼 내가 연기를 안 해봤는데 지어내야지. 코코가 할머니라는 네. 것도 없고. 필보도 없잖아요. 없죠. 영화계에서 아, 참여한 거 뭐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그 쇼미더머니 끝나고 조우찬 군이 단편 영화를 찍었어요. TV에서 하는 거였는데 어. 그러니까 아마 K본부였던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단편 영화 감독님들이 모여서 하는 방송이었는데 KBS에 있죠. 그 예, 단편 예. 나오는 데가. 그 아니 그 채널 말고 예. 그 프로 자체가 감독님들이 모여서 뭐 영화를 단편으로 막 만드는 어. 걸 보여주는 어. 그런 포맷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우창 군이 나왔는데 거기에 또 거기에 잠깐 카메오로 아 연기를 했다고요? 예. 놀이터에서 야 이제 모여봐. 이거 한마디 했던 어. 예. 뭐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뒤늦게 지시어를 지금 소환한 것 같습니다. 놀이터를 지금 어차피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지시어를 네. 안 하고 넘어가면 그 1,000만 원이 있거든요. 네. 예. 아이고. 뒤늦게 지금 네. 지시어를 쓴 것 같아요.
놀이터였나 미끄럼틀이었나? 미끄럼틀 위에서 제가 예예 예. 아하 예, 미끄럼틀 미끄러져 내려오는 놀이기구 아시죠? 미끄럼틀 미끄럼틀 그 위에서 자 일로 모여봐 이런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 프로 이름이 뭐였더라? 거기 치면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단막극장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진짜로 단편 영화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심야에 독립 영화관 같은 아 그게 아니고 아예 예능 시간 때 편성된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아, 기억이 그래요? 안 나네. 아 근데 네, KBS 단막극장 진짜 재밌었는데. 그 예전에 단편극 세 개가 엮어서 나왔던 게 단막극장이에요, 그거는? 아니요, 보통 한 편씩 나와요. 어. 일주일 한 편씩 해주고 거기 되게 상상력이 커가지고 드라마 PD들이 거기 많이 입봉하기도 하고.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 왜 하셨죠? 예? 왜 하셨죠? 아니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연출을 꿈꾼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입사할 때 동기 드라마 PD들이 저희 그 SBS 전전전전 사장님한테 입사할 때 저희는 왜 단막극 그런 그 현성이 없습니까? 이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런 건 필요 없어. 되게 차갑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살짝 의심되는 게 마음이 네. 좀 버벅이면서 나오신 것 같은데 버벅이면 네. 버벅인다는 건 진짜 추억을 얘기할 때입니다. 만들어내기 위해 그거는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이때쯤 되면 이제 배고파서 버벅이는 바로 당이 떨어져서 에너지가 이제 아 근데 네. 버릇이군요. 네. 아나운서인데 버릇으로 버벅여? 그게 더 열받는데? 야, 이거는 그게 더 열받는데? 이거 위험하네. 아니 버벅이는 네. 게 아니라 진짜 추억을 꺼낼 때 준비되지 않은 추억을 꺼낼 때는 사람이 이제 정돈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 추억이 뭐 그렇다고 영화 찍은 것도 아닌데 뭐 네? 무슨 아니, 추억이 있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드라마 PD 이렇게 얘기하고 아. 단막 그 단막극이라는 편성은 단계 필요하다. 맞고 싶어요? 단계? 자꾸 단막극, 단막극 하시는 게 왜? 단 것도 좀 필요한데 단막극이라는 건 좀 필요하다. 손 모양은 왜 햄버거 모양으로 하고 단막극을 단막극이라서 햄버거 먹으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짧은 모양이니까 이게 예, 짧게 예. 단막극이라 예. 근데 햄버거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 먹으면서 볼 만한 게 좀 있어야죠. 아이 햄버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막 폭주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위에서 폭주하는 것 같은데? 다들 모여봐 이거 한마디 했다니까요 제가. 아 이거 좀 찾아주세요 작가님 좀. 아, 안 나와요? 자 아, 이제는 넉살 씨를 보내드리고 다짜고짜? 예. 아유 단판인데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민은. 조 감독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조 감독님은 그 아까 그 급발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쪽지 보자마자 갑자기 그 흔치 않은 그 네. 아 넉살씨 넉살씨는 그러면 그 해방감 예. 네. 아 그러면은 감독님 생각 잘하셔야 돼요. 전 진짜 시민입니다. 오늘 배디가 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감독님도 그렇다고 아예 의심을 안 할 순 없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만약 진짜 시민이라면. 근데 예. 이 마피아 할 때 전형적으로 뻔하게 나오는 멘트들인 것 같아서 뭔가 늘 그 반박을 하시려면 뭔가를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 저는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예. 포기하신 진짜, 건가요? 아니 포기라기보다는 진짜 없어요. 오늘 아 왜 이렇게 예. 없지? 아유 시민이니까 없죠. 저도 시민이에요. 예. 그러기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 정말 할머니가 진짜 돌아가셨는데 참 아니 네. 그래 거기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거기서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늘에서 봐요. 우시겠어요 예. 이거 지금 아니 알겠어요 아, 거기서는 아닐 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뒤에 다 뱉었어요 너무 놀이터 예. 뒤에 놀이터 햄버거 아니 물어봤잖아 그냥 아니 물어봤잖아 한 적이냐고 거의 지금 지목하기 전에 예. 아이 큰일 났다 하고 뱉어버렸어요 미끄럼틀 위에서 내가 진짜 그 긴장하면서 했다고요 야. 아 이러면 저 오늘 저 너무 쉽게 가는데 아이 진짜 두 분 중에 시민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의심을 좀 해보세요, 제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예, 시민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말도 안 되게 보면은 둘리나 도우너 뭐 이런 건데 너무 공감이 돼요. 실사화가 생각날 정도로 그거를 거기서 여기서 상상해서 지시어 소화를 한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도우노 얘기랑 둘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어렸을 때는 별명이 마빈 박사였거든요. 아, 두치 앞복고에 호리병 들고 아, 다니면서 그것도 돼요. 예, 두치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제 막 다 저기 귀신들이잖아요. 그 잡아 그 대머리 박사님 하해가지고. 예, 예, 알아요. 예, 갑자기 만화하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예, 하고 싶은 말 좀 할까? 예, 아, 분량을 예. 확보하기 위해서. 요괴인간이라는 만화도 있었어요, 예전에. 알았어요. 예, 거기에 이제 막내
그 실제로 네. 진짜로 하고 싶으신 역할은 뭔가요? 말했잖아요. 코코 말고 코코에 이거에라 왜 코코만 코코를 안 되니까 왜 코코는 안 돼요? 코코 네. 그 소년 미그엘 역을 하기에는 조금 뭔가 목소리에 약간 달구다른 느낌이 있어요. 예. 아 그렇죠. 개구장인데 네. 개구장인데 뭔가 개구장인데 돈을 만져본 개구장이에요. 돈도 만지고 네. 뭐 흡연도 꽤나 했고 네. 저쪽 저승 쪽에 갔다가는 못 돌아올 것 같은 느낌. 아, 예. 미구엘이 아니고 그냥 저 저승에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예, 거기 갔다가는 아. 예. 사근 코코라고 하시. 아니 코코는 할머니라니까. 이 코코는 사근이셨어요. 예. 더 이상 사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 돌아가세요 그분은. 네. 돌아가신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예. 거기 디즈땡에서 예. 너무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을 오해 소지가 있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코코는 결국 나중에 할머니였는데 저는 코코를 오랫동안 안 보다 나중에 예. 봤거든요. 저는 코코가 안 본 이유가 그 댕댕인 줄 알았어요. 거기 포스터에 나오는. 그래서 아 이거 댕댕이 슬픈 영화구나. 이 그래가지고 그렇지, 이름이 강아지 네,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안 봐야지 하고 안 보다 나중에 봤더니 아 댕댕이 영화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댕댕이요? 강아지 거기. 댕댕이가 혹시 지시어였나요? 아닙니다. 네. 댕댕이는 또 약간의 그 은어기 때문에. 베디 스타일이라면은 지인즉의 지시어를 아, 네. 소화하고 지금쯤 이제 띵까띵까 하고 있을 딱 그 타이밍인데. 알겠습니다. 하, 진짜 마피아 참 열받네요 오늘은. 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형해 볼까요? 아 왜 또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 뭐 예. 시간 이미 다 했어요. 또 너와 나 얘기도 해야죠 또. 5만 원이 그렇게 급해요 베디? 5만 원? 뭐 상품권 빨리 저기 저 정리하려 그러는데 상품권 자기가 받고. 예. 자. 하. 5만 원은 왜 적었어요? 연철 감독님 5만 원은 안 나와요.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이거 마피아가 받는 거고. 마피아예요? 네. 시민이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져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명일 때는 한 게임 더 돌아가지만. 아. 거래도 하시나요? 거래요? 안팅. 아. 그건 안 돼. 저희가 그건 반대하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백을 하신 줄 알고. 아이. 전 투명한 사람입니다. 일단 뭐 제가 죽어야겠죠. 예. 전 아니에요. 근데 한 번만 더 좀 시민 없어요? 좀 두 분 중에 시민이 있을 텐데. 시민이요? 예. 저 시민이에요. 제가 시민이죠. 하, 미치겠네. 아 이거 단어가 없네 오늘. 아하 참. 일단 예 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저 가시면은 진짜 저승길 못 돌아온 이제 코코 할머니 되는 거예요. 예. 코코 할머니 마지막에 좋은 곳으로 가서 끝나잖아요. 이제 아니, 굉장히 네. 코코 할머니를 되게 좋게 얘기해놓고는 여기서 갑자기 아니, 여기서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요. 코코 할머니 여기서 태워? 아니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요. 이거는 그냥 네. 죽어야 되겠네요. 아 사형. 요새 자주 죽네. 아 근데 진짜 이거 마피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 축하합니다. 예 오늘 저 진짜 시민이에요. 근데 시민이라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오늘 자꾸 빨리 끝내서 이득이 될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네. 방금 논리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방향을 정해주셔야죠. 본인이 살려면. 저 말고 둘 중에 한 분은 죽어야지 마땅한데. 아, 왜냐면 오늘 너무 어렵네. 막무가내로. 왜냐면 감독님을 의심하고 싶은데 아니, 언컷 잼스는 아까 이 게임하기 전에 얘기했던 영화로 또 이렇게 얘기해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 행운이 따르기는. 저 근데 되게 기시감이 든 게 예. 델루나 팀이랑 할 때 피오가 딱 이렇게 안 돼! 안 돼! 아 피오 스타일이에요? 간다 피야! 둘리야 집에 가자! 아유 어... 저 진짜 아니에요. 아이씨. 말이 막 많아지면서 네네 공지에 몰리면 어쩔 수 없어요. 아,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예. 네. 선택 하나 드려.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외치면서 지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넉살.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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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감독님이 이유를 얘기했었어요. 이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너무 저 잘하셨어요 마피아가. 자 일단 넉살 씨가 두 표를 예. 얻어서 지목됐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넉살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 오늘 마피아 좀 뽕을 먹었네. 좋겠다. 여보 오늘 졌어.
치킨 취소해 치킨 그 취소해 시킨다는 거.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어 누구지? 진짜 아니에요? 해성재 텐 넉가지 마피아. 자 오늘은 조현철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넉살 씨가 마피아로 지목이 됐는데요. 신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 가증스러운 마피아. 베디 이발 하세요 꼭. 앞머리가 너무 길어요. 네? 앞머리가 너무 길니까 이발 좀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네, 하고 싶은 말 한 거예요. 어차피 죽는 마당에. 예. 네. 그리고 코코는 할머니라는 것도 오랜만에 또 상기시켜 주시고. 예. 저의 정체는 바로 시민입니다. 아? 에이, 진짜. 와 역시 조현철 배우님 대단하시네요. 굳이 다 보죠.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두 분 다 별로예요 저는. 야 진짜 조현철 배우님 정말 제가 마피아입니다. 이거 봐요. 아, 경찰서였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언제 때? 아까 이런 경찰서 가면 경찰서처럼 이렇게 다 적는 거라고. 아 조서를 꾸민다. 그렇죠. 검사 앞에서처럼 하는 거고 경찰서 앞에서. 아, 별 재미 없죠. 그렇게 땡. 아니 그럼 뭐 몇 번 얘기해야 될 거야. 아니 저거 맨날 하는 얘긴데 베디가. 아 맞네. 아니 아까 뭐 했는데 조서 쓰듯이 한다 이 얘기를 맨날 해요. 예. 저 사람이. 아니 제가 이기면 항상 재미 없대. 아 재미가 확실히 없어. 아 이게 이래도 되나? 분위기 보소라고. 아, 아 제가 하면 무슨 빌런이 된 것처럼. 아 이거 코코 할머니 돌아가시는 집 분위기 됐네 이거. 할머니 얘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이때 진짜 감동적이어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시고서 봤는데 눈물이 줄 나더라고요. 델루나 팀의 마피아 실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오, 엄청 상위권이신 것 같아요. 아하. 아이유님과 한번 한다면. 네 그럼. 좋은 승부가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승부가 된다. 아, 모셔야 되는데. 정말 꿈만 같은 얘기인데 안 될 것 같네요. 아 노잼이라고 알려지겠다. 아 근데 저 감독님이 왠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마피아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극도로 말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넉살 그러면 저 어떤 역할을 이게 아 갑자기 들어오셨을 때. 그러니까 아 감독님 모시고 괜히 갑분싸가 됐네요. 아니 잘해도 문제네 이거. 아니 재미는 없잖아. 아 근데 왜냐면 이 멘트가 되게 항상 하는 멘트거든요. 게스트분들이 뭘 그렇게 적으세요 하면 왜 안 들으세요 이런 거 하면 아 여기가 다 조서 쓰는 것처럼 경찰서 가서 조서 쓰는 것처럼 한다. 이게 그렇죠. 고정 멘트인데 그거를 딱 얹었네. 아 그렇습니다. 아 잘했다. 아, 참 뭔가 죄송하네요. 저는 근데 약간 예. 그때 느낌이 왔어요. 이 시간이 뭐 할 거야 분량은 다 나왔지만 배디가 빨리 하시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지? 뭐 얘기한 게 없는데 아니 너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아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 오늘 또 제가 마피아가 돼서 상품권을 가져가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예. 돈 욕심 봐라. 아우. 아 무슨 돈 욕심이에요. 아 근데 경찰서도 잘 소화했어요. 예. 예. 자 아무튼 조현철 감독님 오늘 베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0월 25일에 개봉하는 영화 너와 나 굉장히 묵직한 영화입니다. 예. 꼭 저는 극장에서 보고 그 VOD로 나오면 또 보고 그렇게 연구소장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베디가 그러면 영화 보고 우는 영화가 있나요 혹시? 영화 보고 눈물을 막 흘리는 영화. 그럼요. 어떤 영화들이 혹시? 토이스토리 3랑 예. 그 식스센스. 식스센스? 예. 거기에 눈물 포인트가 엄청 슬퍼요. 아, 그쵸 아시죠? 그 뭐지 할머니.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진짜 슬퍼요. 맞아요. 모르시는 거죠. 잘 모르시는. 왜 나 식스센스 봤는데 뭐 어디가 슬픈 거지? 무서워서 슬픈 게 아니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영화가. 맨 뒤에 그 할머니 얘기. 코코 얘기 같은. 아, 그 할머니 얘기 있었나? 예. 어, 너무 가물가물해서. 예, 그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 하나도 보면은 좀 눈물을 아까 중년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예, 그랬는데. 저도 왠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꼭 보고, 연구소장 버전으로 VOD도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도, 보고 와서 또 강력 추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아, 넉살 씨는 예. 육아 때문에. 저도 근데 요거는 VOD로 꼭 한번. 예, 저도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라 광고도 받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무대 인사 또 많이 다니셔야겠네요. 네, 네. 정민이랑도 한번 할 거예요. 아, 어디 쪽으로 가시나요? 그게 아마 용산 CGV에서예요.
그 대형 혹시 아이맥스 땡?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작은 영화라서 그렇게 큰 거는 못 빌리고 한 300석, 250석 정도. 거기도 가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영화의 메시지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근데? 오늘 너무 많이 긴장하고 왔는데 제가 워낙에 말이 없어서 너무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막판에는 아주 즐기시던데. 약간 전 약간 열받았거든요. 네. 말씀이 분명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몰아세우지 사람을. 이상하다 약간 이랬어요. 네. 약간 눈을 너무 똑바로 쳐다봐. 어떤 역할을? 어, 제가 저 네. 저요. 저부터요. 조곤조곤 되게 재밌으신 것 같은데. 이동진 평론가님이랑 방송 안 하시나요 혹시? GV를 한번 했어요. 아 하셨어요? 아, 오, 찾아봐야겠네. 왠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톤이 비슷해가지고. 조곤조곤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 정민이랑 한번 불러주세요. 진짜 꼭 모시고 싶네요. 대박, 두 분이 어디 대박이야. 같이 나온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어? 네. 패턴이 그럼 처음으로 한번 꼭 욕심이 나네요. 저희가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넉사 씨도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조현철 감독님 그리고 또 너와 나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예 한 꿈 꾸세요. 네 그래 소등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겼어요. 근데 이 포스터는 이거 켈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했어요. 아 그냥 형님이 저, 그냥 하신 거구나. 필치세요? 네, 제 글씨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느낌이 있다. 그래서 뭐 누가 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럼 배경 어디 폭포에서 찍으신 거예요? 저가 아마 용마산 공원일 거예요. 제주도 갈 예산이 없어서. 궁금하다. 왜 중년 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이게 또 나는 알 것 같아. 뭘 보지도 않고 아니, 그렇게 손가락하고 평가는 갖춰서 포인트 일단 뭐 알 것 같다고 있을 것 같다는. 아 이거는 근데 사실 좀 많이 슬플 것 같긴 해. 개도 남아요. 예? 개도 남아. 개. 댕댕이 남아. 그러면 뭐 대리 큰일 났네. 못 보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보세요 좀 제발. 응? 제 목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키가 되게 크셔. 그 마스터에서도 그 누구시지? 그 김우빈 배우랑 그 마주 보는 씬 때 키가 그렇구나. 거의 비슷하시더라고. 예, 가운데로 오시겠어요? 예. 좀 삼다봉? 살짝 네. 하나 둘 셋 청소. 아 아깝다. 아, 유명한 사람. 그냥 오빠가 좋아해 주시면 되고 짜증. 짜증.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바쁘실 텐데 홍보하시는 거. 영광이었습니다. 25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 수요일. 네, 다음 주. 대박.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십시오. 또 녹화하시는. 네,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